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아홉 번째 시리즈 Genesis 9 방주를 만들고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 말씀 1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6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6장 7장을 볼 텐데 봉독은 우선 6장 13절 14절 두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짧은 두 절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6장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 결과는 무엇이다? 죄다. 하지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말씀을 준행하였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면 결과는 거룩이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보면 또 원문으로 보면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그 노아는 favor를 찾았다. 은혜를 찾았다, 사랑을 찾았다, 기쁨을 찾았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페이버를 경험하고 페이버를 발견하면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페이버를 찾은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땅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고페르 나무는 굉장히 생소한 나무입니다. 영어로는 cypress tree, cypress wood라고 하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고페르 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들 밀림 지역을 아마 여행해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트렁크가 굉장히 두껍고요. 뿌리까지 아주 작품처럼 멋있게 돼 있습니다. 이 뿌리와 이 트렁크를 또 잘라서 그래서 튼튼하고 단단하고 멋있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들을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테이블들 보셨어요? 이런 대부분이 고페르 나무, 이 사이프레스 나무에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는데 어떤 배를 만들었나?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직접 진짜 나무로, 이 고페르 나무로 만든 실현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윌리엄스타운이라는 켄터키주에 있는 곳에 가시면 Noah's Ark, Ark Encounter라는 곳에 가시면 이 노아의 방주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엄청 크죠? 예쁘고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밑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그 오픈하는 그 세리머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아의 방주에 이 시련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노아의 방주였구나, 그 안에는 어떻게 동물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동물 박제된 모양과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마네킹처럼 서 있는데 아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도 좋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비전 트립을 갈까요? 네.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도. 네. 여러분 저런 나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구체적인 이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6장 15절 16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삼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배를 아주 정확하게 지었더니 이만한 사이즈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 축구장 사이즈 하지만 미국은 풋볼 여기 댈러스 카우보이스 풋볼 스테디움이 얼마나 큽니까?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풋볼 스테디움 엄청 큽니다. 그 풋볼 스테디움을 하나 그리고 반개를 더 놓을 만큼 450피트로 아주 긴 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높이는 45피트, 넓이는 75피트 되는 것이죠.
여러분 27년 전에 1992년 6월에 한국창조과학회의 요청으로 국가출연기관인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의 기술연구소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조선공학적 입장으로 접근해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은 그래도 1, 2위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소에서 이 해양연구소에서 해사연구소에서 이렇게 관찰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세계 최고가 관찰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50분의 1 사이즈로 축소해서 수많은 물의 그 영향과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서 방주를 이 높이, 강도, 속도, 조류, 파도, 풍랑 이 모든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노아의 방주가 현대의 어떤 최첨단 조선공학적 기법으로 제작된 그 어느 선박보다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2년도의 기사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가로로 신문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위에 타이틀은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오른쪽에 모형 제작 후 조선공학적 검증 30m 파고 겉은 빈틈없는 설계 이렇게 노아의 방주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 고페루나무가 더 많이 필요했을까? 아니요. 고페루나무는 사실 주변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바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 우리 한번 첫 번째 영적 교훈 읽어보시겠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We need faith. Faith. In Christ, in Lord, in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황당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방주가 사실 방주가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홍수가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아담 때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한 적도 없으셨고 그 엄청난 홍수의 양을 본 적도 아마 사람들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주라는 걸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해사에서 저렇게 실험을 해보고 뭐 해봤지만 그때는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실험을 해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을 모아서 막 칼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하더니 노아가 조금 조금씩 커지더니 이상한 배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보겠죠. 아니 노아 뭐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방주를 만들고 있어. 여러분 이런 그 만화나 아이들 동화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노아에게 와서 비판하고 놀리고 또 조롱하고 이런 장면들 나오죠. 성경엔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노아가 뭐 자기 집 그라지에서 지금 450피트 되는 배를 만들었을 리도 없고 아마 넓은 공터에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아니면 산 깊은 곳에 보더라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 작업을 하면서 노출됐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만듭니다.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저거 쓸모없는 짓에 왜 저렇게 힘을 들이나 시간을 들이나 물어봤을 겁니다. 그럴 때 대답은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다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시냐면 6장 3절에 보시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너희의 생명을 120세까지 할 것이다 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120세까지만 수명을 살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살 날이 120년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일어나면 120년 후에는 너희를 휩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120년 동안 노아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적으로 성경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몇 살 때 아이들을 가졌냐? 500세 이후에 아이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600세 때 일어났어요.
500세 이후에 아이를 갖고 600세 때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났으니 아이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까지 얻었으려면 30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그 정도의 시간을 비우고 나면 사실 100년 정도, 100년 이내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또한 추측을 하는데 저는 그 추측과 또 이 그 해석에 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70년, 80년 정도라는 시간도 짧은 시간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부터 70년 동안 배 하나만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의 작품만 만드는 거예요. 70년 동안, 80년 동안. 여러분 아내가 와서 자녀들이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이웃사람들이 와서 또 교회분들이 와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켜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노아도 아마 내면의 갈등이 엄청 심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판 같은 거는 들었을지라도 더 심한 내면의 그 고민,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홍수를 내리시긴 할 건가? 야, 이거 내가 지금 50년째 만들고 있는데 70년째 만들고 있는데 이거 아무 소용 없으면 뭐에다 쓰지? 이거 집 짓고 살아야 되나? 이런 내면의 갈등과 고민들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노아를 붙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필리핀의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트 대통령은 2018년 1월 7일에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에 열린 과학기술 주간 개막식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논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신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셀카로 신을 볼 수 있고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입증한다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하나님과 셀카 찍어와라. 내가 그거 보고 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기사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Philippine president says he will resign if anybody can prove God exists. 하나님이 exist하다는 걸 증명해내면 내가 resign하겠다. 대통령직 사임하겠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증명해내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 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나도 100년 방주 짓고 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고 경험을 주셨어요. 여러분 빛나는 별을 보십시오. 하나님 태양을 보십시오. 자연적 계시 바다에 여러분 수없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밀려오는 파도를 보십시오. 그걸 보고 창조주를 찬양하시지 않는 분은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야, 이 파도가 그냥 어느 순간 빅뱅에서 그냥 터져갖고 나와서 지각변동으로 일어나서 압력이 그냥 글쎄요 그걸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믿음이 더 귀하겠죠. 여러분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만난 사람들이 참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If you believe in God,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show me the proof. If you think Jesus is Christ and the Messiah, and if He is God,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를 어떻게 프로브할 거냐? 여러분 많은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카톡에 메시지 많이 보내시죠? 예수님의 그 형상이 뭐 이렇게 그 헝겊에 나왔다 뭐 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갖다 줘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거 다 안 돼요. 근데 뭐가 진짜냐? 날 봐라. I am the proof. I am the evidence.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뀌었다. 바뀌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니라. By faith Noah, when warned about things not yet seen, in holy fear built an ark to save his family. But his faith, Noah's faith, 그 믿음, he condemned the world and became heir of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by faith. By faith.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에도 노아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라는 안 보이는 그 분, 그 자체를 그냥 believe in your heart and confess with your mouth. 그러면 Jesus is the Lord 이렇게 confess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believe가 뭐냐라는 거예요. Believe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기적, 이삭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내가 믿는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전신마취를 세네 번을 했어요. 전신마취를 하면 나 잠 안 들어야지, 절대 잠 안 들어봐야지, 열은 세고 잠들어야지, 19, 8 하고 나서 깨면 몸이 욱신욱신합니다. 왜? 수술 끝났어요. 지금 치료방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고 간호사, 아, 여기가 어디예요? 하면 에, 수술 다 끝났어요. 에, 수술이 다 끝났다고? 여러분, 수면 마취 그런 거예요. 왜요? 내가 나의 몸을 수술 때 맡기는데 나도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누굴 믿고 그냥 그 수술대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들어가죠. 그런데 의사가 나를 수술해 줄 걸 믿고 나는 수면 마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사를 뭘 믿고 믿습니까? 의사가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지, 그 병원, 그죠? 그리고 그 어떤 학력이었는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를 보고 그 의사한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암 전문이면 암 전문이, 그죠? 그런 전문의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 믿고 내 몸을 지금 수면 마취에 맡기고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3-4시간, 5시간을 수술받고 나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의사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으십니까? 이 근처에 First Baptist Church of Dallas가 있죠. 달라스 제1침례 교회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권사 수련회 인도를 위해서 우리 제가 참 사랑하는 조장원 목사님이 버지니아에서 오셨어요. 우리 조장원 목사님은 장로교 총신 출신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침례 좀 드리려고 침례를 여기에서 덩끈 제가 3분 이상 좀 넣고 3분 너무 깁니다. 예. 침례교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First Baptist Church of Dallas를 갔어요. 예, 교회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교회 설명을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두 커플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두 남편과 아내를 소개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남편과 아내를 소개해요. 윌리엄 윌리엄스라는 사람이고 루신다라는 여자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저기에 있는 남자분과 여자분이 First Baptist Church of Dallas를 시작한 분이에요. 윌리엄 랜슨 윌리엄스 그리고 여자는 루신다 윌리엄스. 이 두 분은 앤더슨 카운티 테네시, 테네시주에 살았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윌리엄스가 루신다에게 청혼합니다. 루신다의 그때 나이는 17살이었어요. Will you marry me? 했는데 루신다가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윌리엄스는 꼭 살아오겠다. 내가 살아 돌아오면 꼭 나와 결혼해달라. 그렇게 사랑하는 루신다를 놓고 남북전쟁에 나갔습니다. 살아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을까요?
살아 돌아왔어요. 살아 돌아와서 루신다를 찾아갑니다. 근데 루신다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수소문해서 보니까 버먼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는 뭐 카톡도 없고 문자도 없으니까 뭐 나의 사랑 내가 이사 갑니다 이러지도 못했고 편지를 써서 전쟁통이니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편지를 쓸 수도 없었나 봐요. 버먼트에 가 있는 그녀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I love you. I miss you. Will you marry me? Will you keep the promise? 우리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I'll keep the promise. 난 당신을 위해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나를 텍사스주로 잘 옮겨줄 수 있으면, 그때는 이제 텍사스에 남편이 있었고 버먼트에서 텍사스로 옮겨주면 내가 바로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버먼트에 가면 이 남자는 현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었어요. 남북전쟁 때 이렇게 장군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을 동원해서 007 작전으로 그 루신다를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웨이코 텍사스, 여기 베일러 유니버시티 있는 웨이코 텍사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을 이제 즐기고 달라스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Baptist Church를 찾게 됩니다. 근데 Baptist Church가 없는 걸 보고 W.W. Harris라는 목사님을 모셔서 부흥회를 열고 1868년 7월 30일 First Baptist Church of Dallas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전 교회의 그림이죠.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가보니까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만 해도 저렇게 생겼던 그 First Baptist Church of Dallas였는데 이제는 이런 교회가 됐어요. 달라스 한복판, 시내 한복판에 이런 교회, 15,000명 그 성도들이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큰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루신다와 윌리엄스의 사랑 가운데 지켜진 약속. 루신다는 뭘 믿고 윌리엄스를 기다렸을까요? 윌리엄스의 그 성품, 윌리엄스가 나를 버먼트든 어디든 찾아와서 나와 결혼할 거라는 그 믿음. 우리 옆에 분, 남편분과 아내분, 또 친구분들을 보시겠습니다. 나 당신을 믿어도 될까? 한번 해보세요. 나 당신을 믿어도 될까? 내가 버먼트로 없어지면 잘 됐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루신다를 끝까지 찾아가는 그 윌리엄스의 사랑, 믿음이 가는 거죠. 여러분, 한 남자의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일 동안, 7일 되는 이후에는 40주야로 비 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홍수에서 날 구원해줘서 내보내주실 것에 대한 믿음, 한번 들어갔으면 그 안에 나올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에서 본인을 남겨놓았으리라는 믿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 저번 주 노아를 막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배를 지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450피트 되는 큰 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테스트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나무 사이로 물이 들어올지 물이 셀지 안 셀지를 한 번도 어떻게 점검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방주라는 걸 인류 최초로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조선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선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배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자기 처자식들 다 데리고 들어가야 되고 동물들은 엄청나게 또 많이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아라면 자신 있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길 하나만 잘못 가도 아내한테 혼나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만큼 확신이 없으면 안 가는 게 맞지. 그죠?
내가 야, 이 배가 뜰까? 뜨긴 뜰까? 이 배가 뜨고 웬만큼은 가라앉겠죠.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폭풍우에 잘 견딜까? 비는 진짜 올까? 내가 100년 가까이 생뚱맞은 짓을 해서 며느리 보기에도 부끄러운 짓을 한 건 아닌가? 며느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남자로서 노화가 참 많은, 이 제가 노화를 묵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야, 이 사람 스트레스 매니지를 어떻게 했을까?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부담과 이 내면적 갈등과 이 책임감과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일이 진짜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한 기대 또한 있었고 부담감 또한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모든 백성들을, 모든 인류를 휩쓰는 홍수가 일어난다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 가족만 남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노아가 아싸, 이제 다 휩쓸리고 우리 가족만 남는다, 우리 세상이다, 땅도 우리 거다, 다 땅 부자 되겠다,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만 남기고 달라스도 아니고 텍사스도 아니고 미국 땅도 아니고 온 인류의 땅을 다 휩쓸어버리고 딱 그 가족만 남는데, 이게 진짜 일어나면 노아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진짜십니까? 진짜 휩쓸어버리시겠습니까? 진짜 우리 가족 빼고는 다 물에 잠겨서 죽게 됩니까? 그럼 결론이 뭐예요? 그 10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럼 내가 제대로, 진짜 제대로 신앙을 전수해야겠다. 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지었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휩쓸어졌다면, 온 인류가 휩쓸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 때라도, 내 자녀 때라도, 내 손주들이라도 이제 나오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키워야겠다라는 기대와 부담감도 있었을 겁니다. 노아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교훈은, 이제 방주로 들어간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 이후에 기대가 필요합니다. 기대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홍수를 부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익사이트먼트하게, 익사이트되게, 기쁘게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겸허하게 기도하며 순종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신앙으로 잘 키우려는 그 마음, 그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방주는 바로 교회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방주교회라는 이름을 듣는데, 방주교회 이름 참 잘 지은 겁니다. 방주교회만 방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교회는 방주입니다.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추악한 짓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나의 뜻에 맞게 나의 은혜를 받고 나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를 닮아가서 godliness, holiness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방주는 우리 교회입니다. 세미한 방주, 세미한 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신앙도 잘 지키고 이렇게 좋은 신앙을 전수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7장 말씀 한번 보시면, 7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 7장 2절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까 두 번째 영적 교훈이 뭐였습니까? 이제 방주를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야 된다. 그 기대. 그런데 이 기대가 어디에서 온다? 오늘 이 말씀에서 7장 2절 3절에서 뭘 보고자 합니까? 여러분,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 암수 2씩,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정결한 걸 동물을 많이 낳아서 이제 정결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좋은 추측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결한 걸 왜 7쌍을 넣고,
왜 부정한 걸 암수 둘씩을 넣었을까요? 바로 정결한 걸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정결한 제사와 예배를 드림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준비시켜 주실 것을, 그 신앙을 지켜 주실 것을 그렇게 믿으라라는 거였어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정결한 동물을 바쳐 하나님께 정결한 제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정결한 동물을 집어넣는 이유, 그것도 일곱 상식이나 집어넣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없이는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미한 방주가 더 안 믿는 영혼들이 많이 와서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와 전도, 오늘 선교 광고도 했는데 어제 우리 권사수련회 하느냐고 제가 주황색 옷을 입었거든요. 우리 노정배 목사님이 같이 찍자고 그러셔서 찍었습니다. 그 옷 입고.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반팔 입고 찍었는데 여러분, 선교 광고를 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도 전도도 예배가 살아야 돼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께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구주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잘 갖고 계시고 마음속에 잘 갖고 계시되, 여러분 진짜 좋은 전도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만난 감격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He is so good.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고요. 예배 드리면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기도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세상에 어떤 드라마가 이런 기쁨을 줍니까? 세상에 어떤 엔터테인먼트 쇼가 이런 행복과 만족감을 주냐고요. 오직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만 우리는 이런 기쁨과 만족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하십시오. 예배를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교, 전도입니다. 마지막 6장 14절 보시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 카파르이라는 단어, 덮는다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명사형은 코퍼입니다. 코퍼, 덮는다, 그 죄를 덮는다, 그 죄를 속죄한다라는 뜻이 이 역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청을 바른다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생각날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이 아기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근데 그 갈대 상자 밖에 뭐를 발랐다고요? 역청을 발랐대요. 오늘 노아의 방주 밖에 뭐를 발랐다고요? 역청을 발랐대요. 역청은요, 여러분, 방수하는 거예요. 코팅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게 코팅하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갈대 상자, 아기를, 모세 아기를 담았던 갈대 상자랑 450피트 되는 방주랑 사이즈만 다르지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았습니다.
다 죽는 히브리 아기들 중에 모세를 살리신 그 갈대상자를 준비하신 하나님. 인류가 다 죽고 휩쓸어질 때 노아의 가족, 의인의 가족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만 지키려는 그 노아의 방주, 역청을 바르고 나무로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똑같은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노래 한 곡이 생각이 납니다. 요게벳. 요게벳은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떻게 이 갈대상자에 띄워보냈을지를 마음을 담은 찬양인데, 제가 찬양을 불러볼까 하다가 이거는 들어보는 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1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죠.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리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여러분, 그 갈대상자 안에서 모세, 아기 모세가 노를 저었겠습니까? 모터보트를 운전했겠습니까? 그냥 강물이 흐르는 대로 흔들흔들. 그리고 요게벳은 멀리서 그 흔들흔들하는 갈대상자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이제 너의 주,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리고 2절 이후에 후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아마 이 찬양은 모세 어머니 요게벳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이를 보내는 마음, 아이를 이제 대학 가는 보내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 아까 보내드렸지만 우리 시니어들, 졸업하는 시니어들이 너무 신앙적으로 우왕좌왕하지 않게 우리 새청의 언니 오빠들 리더들이 데리고 가서 볼링장도 가고 신앙으로 계속해서 커넥트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교회에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놓으시고 우리를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요, 그 노가 없었어요. 노 짓는 그 구멍도 없었고, 노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노아의 방주 안에 이렇게 저렇게 올릴 수 있는 키도 없었습니다. 운전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아의 방주는 떠서, 잠겨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정처 없이 가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풍랑우를 만나면 거의 뒤집어질 직전까지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 자기가 정해놓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목적지 없는 방주에 향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기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 가운데 예배의 삶이 있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노아의 방주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갈대상자, 이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상자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방주라고 했습니다. 세미한 방주입니다. 이 세미한 방주 누가 운전해요? 제가 합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역자들을 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달라도 누가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팀들 다 나오시고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노아의 방주를 연극으로 펼치면요, 노아는 주인공이었겠죠, 그죠? 근데 극본 작가를 쓰신 작가도 하나님이셨고, 감독도 하나님이셨고, 연출도 하나님이셨고, 기획도 하나님이셨어요.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옛날 벤허, 요즘 배너 말고요. 한번 포스터를, 예, 우리 권사님들 배너 보러 가셨습니까? 대한극장 가셨습니까? 예. 이 배너,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 영화를 감독했습니다. 주인공은 잘생긴 배우 찰튼 헤스턴이라는 감독, 이 배우예요. 근데 찰튼 헤스턴은요, 원래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마차를 타고 연습하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 영화를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데, 찰튼 헤스턴이라는 신인 배우가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배우를 또 잃을 수 없으니 너는 끊임없이 마차 타는 걸 연습해라.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라. 몇 달 후에 만나자. 몇 달 후에 만납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물어봅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for shooting? Are you ready for race? 레이스 할 준비가 됐습니까? 영화 이제 큐 해도 됩니까? 찰튼 헤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연습했습니다. 무릎도 까지고 뼈도 상했지만 내가 마차 잘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독님, 내가 이 레이스를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겨야 되는 씬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빨리 달리질 못합니다. 그때 감독이 씩 웃으면서, Charlton, don't worry. I am the director and you're the main actor. 네가 주인공이고 내가 감독이야. 내가 널 이기게 해주면 되고 다른 배우들은 좀 늦게 뛰게 해주면 돼. You'll win the race. 네가 이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획이 되시고, 작가가 되신다라는 거, 인생의 작가가 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씩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인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대를 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레이스는 늦게 가도 이기고 빨리 가도 이기고 넘어져도 이기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시면서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오직 의인은. 우리 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아 같은 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사시는 의인, 믿음과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랑을 만나도 나는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갈대상자, 그 하나님의 방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로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노아는 내면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노아가 기대를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답하시는 인생, 우리가 믿음으로 답하는 인생,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되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모두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감성과 지성과 이성과 하나님 영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노아가 세상의 많은 초롱소리를 들었을지라도, 유혹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노아 같은 신앙,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신부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 주리리. 우리 특별히 김충근 장로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세미한 방주를 주님이 짓게 하시고 큰 기대 속에 소망 중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영혼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중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어서 이 아름다운 세미한 방주를 주님 보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모금 전 복음 전화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인도 속에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세미한 방주 위에 자자손손 복을 받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충만한 세미한 방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텍사스와 미국과 전 세계 정말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자자손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일을 앞에 서서 지휘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이은상 목사님과 가정과 모든 교회 지도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충만 충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